그래서 볼 시스템의 그 차관점이 여기에 있는 공을 절반 두께로 쳤을 때 이렇게 유익한 기울기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는 기울기를 더해줘야 되고 이쪽으로는 오히려 기울기를 빼줘야 되겠죠. 이거는 네칸 기울기고 이렇게 있으면 네칸 기울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림으로. 그림에 흰 공의 중심과 노란 공의 오른쪽이 이렇게 수직인 거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공이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절반을 이렇게 쳐라가 아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향해야 흰 공과 이 선이 수직이 흰 공이 이 장쿠션에 대해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야 정확한 뭐라고 해야 되나? 설정이죠. 설정이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있을 때 이거는 네 칸에다가 기울기 한 칸을 더해줘야 되니까 다섯. 그러면 아까는 네 칸일 때는 8분의 4, 2분의 6개 쳤지만 그럼 이 배치를 8분의 5를 치면 되냐? 하면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8분의 5를 치면 되지만 현실에서는 이걸 8분의 5라는 두꺼운 두께를 이 정도를 겨냥해서 치면 아니, 그럴 수도 있고 부처가 근데 이거는 아마도 이게 노란 공이 쿠션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곡부가 일어나면서 된 거거든요. 정상적으로는 여기 안 오고 이쪽으로 밀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밀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래, 내 공이 노란 공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무회전으로 8분의 5라는 두꺼운 두께를 치면 이렇게 공이 밀려오면서 휘어들어오면서 터무니없이 짧아져요. 그러면 이런 배치는 5라는 숫자의 조합으로 치기는 쳐야 하지만 어떻게 쳐야 되냐면 두께는 8분의 4로 고정시키고 이만큼의 이것을 회전으로 만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원팁에 2분의 1을 치면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운, 항상 기울기만큼을 원팁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되냐? 이게 무회전인데 이렇게 원팁을 주고 제를 제 두께를 2분의 1을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저는 조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요 정도 기울기로 내려왔을 때는 어떤 요령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게 있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이론은 여기에서 출발을 하지만 그 이론을 그 내가 계산한 거에 맞게 치기 위해서는 조금 현실하고 타협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더 내려왔다. 그럼 두 칸이다 그러면 여섯이잖아요. 근데 좀 전에 이 다섯이라는 거를 내실 때는 5회전에 8분의 4 두께로 했지만 다섯이 되었을 때 다섯 칸 기울기가 되었을 때는 회전을 섞어줬죠? 두께는 8분의 4로 고정시키고. 이렇게 한칸더 내려왔을 때, 이두 칸만큼 회전으로 보상을 해주면 얘는 여전히 8분의 4를 맞추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2팁에 8분의 4를 맞추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2팁에 8분의 4를 맞춰볼게요. 근데 좀못 미치죠? 이거는 제가 두께를 정확하게 잘친것 같아요. 왜못 미치냐면, 기울기가, 내공의 기울기가 아래로, 노란 공보다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온 만큼,
그렇게 치면은 저쪽으로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일로 올려는 현상은 힘을 줄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오지 못하고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쳐야 되냐면, 투팁에 8분의 4를 치되, 좀 빠른 속도로 치면은 되거든요. 빠른 속도로 치면 아무래도 분리각이, 2분의 분리각이 확실하게 딱 벌어지잖아요. 당점을 올리면 제가 상단 당점으로 2분의 1을 치는 것과, 그건 이제 제대로 맞아요. 네, 당점이, 이 볼 시스템은, 볼 시스템을 계산한 대로 그 현상을 일으키려면, 맞는 순간에 중단 당점으로 만든다라는 가정하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굴러와서 노란 공을 때리는 순간에 상단으로 맞잖아요. 상단 회전에 의해서 맞잖아요. 그걸 이렇게 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산법에서 벗어나버려요. 공의 궤적. 그래서, 맞는 순간에, 상단이 없이 중단 당점으로 맞을 수 있도록 세게 치거나 아니면 출발할 때 당점을 좀 낮춰서 출발시키는 게 좋거든요. 이래야지 정확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번에는 제가 출발할 때 당점을 미세하게 하단을 줬어요. 그래서 아마도 맞는 순간에는 중단 당점에 가깝게 맞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딱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방법은 좀 어렵고, 세게 치는 게 제일 쉬워요. 중간 당점 주고, 2분의 1을 겨냥해서, 세게. 이렇게 치는 게 제일 쉽긴 제일 쉬워요. 분리각을 만들기면.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 방법이 볼 시스템을 적용하기는 쉬운데, 이놈이 너무 돌아다녀. 그리고 내공도 너무 돌아다녀야 돼. 그러면 이제 다음 배치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 선수들이랑 어떻게 치나 보면 투정 선수 치는 걸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세게 안 쳐요. 어떤 식으로 치냐면 제가 처음에 친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을 만큼만 교묘하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네, 다음 배치도 부활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좀 처음에는 쉽지 않고, 처음에 일단 빠른 속도로 쳐서 8분의 3이면 8분의 3, 8분의 4면 8분의 4, 8분의 5면 8분의 5 두께로 맞았을 때 그 두께별 분리각이 형성이 되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볼 시스템의 출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이고, 공이 이렇게 마치기 편하게, 계산하기 편하게 여기 붙어 있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마치기가 하겠지만, 근데 보통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떨어져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여기는 적절한 예가 안 나와있네. 샘플이. 여기 좀, 보여주면 바쁘시죠. 요 경우에 이거 이거예요? 이렇게 막 접하게 되어 있는 거. 이 노란 공이 볼 시스템이 제일 손쉽고 유용하게 쓸 때가 노란 공이 딱 쿠션에 붙어 있을 때.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볼 시스템을 계산하면 답이 확 나와.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이렇게 있고 내 공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센쿠션으로 맞춘다 그러면 어떻게 치면 돼요? 볼 시스템을 계산하면 1팁으로 4분의 1. 그렇죠. 1팁 2분의 1이죠. 한칸 기울기, 네칸 기울기니까 합이 5이니까 회전 원집의 두께 2분의 1. 그러면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여기 있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이건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이거를 이 기울기도 문제지만 공은 세 개거든요. 그러니까 좌표가 세 개라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을 때는
여기에 있는 데는 기울기, 이기울기, 이기울기 이렇게 두 가지만 고려했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 기울기만 가지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공은 흰 공, 그 노란 공의 오른쪽을 맞고 여기 어딘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부딪히고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노란 공의 좌표, 빨간 공의 좌표, 흰 공의 좌표로 계산을 해요. 그럼 뭐냐면 아까 노란 공이 여기에 있을 때 일로 가는 거가 4칸이라고 해서 4라고 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1, 2, 3, 4가 되는 거거든요, 얘가. 그런데 얘가 여기 있다. 그럼 이건 얘는 4가 아니라 3 있죠, 3. 3이 되는 거예요. 1, 2, 3. 네. 1, 2, 3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있을 때 얘의 오른쪽 2분의 1 맞췄을 때 흰 공이 노란 공을 맞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죠. 수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절반의 두께를 부딪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선으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노란 공의 위치는 이것도 4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선으로 들어가잖아요. 흰 공이 노란 공의 오른쪽을 맞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공은 3라인의 근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노란 공의 수는 3이 되고 여기는 0이잖아요. 0. 그리고 이제 나와 얘의 기울기 값은 한 칸 정도 기울어져 있죠. 그러면 이거 결국 뭐예요? 4네요. 반대 조심해서 쳐야 돼. 아, 이 기울기를 4로 쳐야 되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 왜냐면 내 공이 노란 공보다 밑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걸 부드럽게 치면 아마 빨간 공 직접 맞거나 무회전으로 부드럽게 치면 빨간 공 직접 맞거나 빨간 공보다 못 미칠 수가 있어요. 무회전 4분의 1 한번 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 공이 노란 공보다 밑에 있지. 이걸 감안한다면 진행반도 회전을 미세하게 줘야지만 이 볼 시스템의 계산 방식대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0.5TB 되든 느낌TB 되든 진행반도 회전 조금 주고 2분의 1을 겨냥해서 쳐야 그나마 그렇게 계산 식대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8분의 4 두께로 해서 무회전으로 주는 거예요. 무회전에 가까운 거죠. 네, 3회, 3, 그러니까 느낌 TV가 있지만 3이고 1이니까.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은 실제적인 그림은 빨간 공의 위치가 여기니까. 저쪽이 있을게요. 이게 실전에서 나온 매치니까 이제 실전 매치에서 그럼 볼 시스템을 어떻게 풀면 되느냐. 이렇게 노란 공이 쿠션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세 공의 좌표를 가지고 다 계속 숫자적으로 계산하는데 그럼 노란 공의 수는 얼마냐? 돌아가는 방향에서 코너부터 0, 1, 2, 3. 이게 결국 아까는 차관점이고 지금은 그냥 시스템이기 때문에 숫자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파이어랑처럼 0, 1, 2, 3. 노란 공은 딱 3라인에 있어요. 그리고 이 숫자를 막연히 기억하는 것보다 이쪽 장쿠션 한 칸에 이쪽 장쿠션 두 개가 쌍이에요, 쌍. 1라인이 여기에요. 여기가 아니고. 1대1이 아니라 1대2가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칸에 두 칸씩 벌어지는 거거든요. 3에 6, 4에 8, 5에 7, 6에 12, 7에 14. 그리고 4에 8이잖아요. 5에 왜 10이라면 여기가 8인데 여기가 7이고 7, 8, 9, 10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5라인인 거죠. 이런 식으로 6,
지금 여기서 네 칸 떨어지고 여기를 향하는 지점이겠죠. 아, 왜 이렇게 갔나? 네. 아, 이것도 잘로 가고. 네. 이거는 저쪽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뭐 이 지점을 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필요한 때가 있기도 있지만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여기까지 일단. 그래서 얘의 수는 3이죠. 노란 공의 수는 3. 빨간 공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인데 빨간 공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 3쿠션이잖아요. 여기가 0, 0인데 그러면 이 지점에 맞는다는 것은 1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내일이 여기 맞고 여기 맞고 득점이 되잖아요. 한 칸 떨어진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 1, 2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칸에 1이 아니라 1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반 칸에 1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방향에서 타선으로 들어오는 한 칸 지점은 여기인데 여기 맞고 진행하는 방향은 여기. 그렇게 생각하면 0, 1, 2, 3, 4에 들어오면 득점이 되겠죠? 단순히 그냥 1, 2, 3, 4. 그렇죠. 그렇게 시스템은 숫자를 어느 정도는 외우는 게 기본되어 있으니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아까 그 이 볼 시스템이 이론이 생겨난 그 근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냥 외워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3 더하기 4 해야 돼요. 3 더하기 4하고 흰 공과 노란 공의 관계가 있잖아요. 1. 기울기. 이게 1이죠. 그 8이죠. 그게 더하는 거예요? 네. 4 더하면 8이잖아요. 이 8을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치는 게 볼 시스템이거든요. 8의 조합, 8은 두께와 회전을 나눠서 조합을 시킨다 그러면 회전은 3, 회전을 3킵 쓴다면 두께는 8분의 5 쓰면 되죠. 그러면 3팁에, 회전 3팁에 두께 8분의 5를 치기 위해서 이 정도를 겨냥해서 쳐보겠습니다. 근데 느리게 치면, 8분의 5라는 2분의 1보다 두꺼운 두께를 느리게 치면 이렇게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3팁을 주기 잘 줬어요. 근데 느리게 쳐서, 이렇게 쳐서 8분의 5를 쳤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8분의 5 두께로 맞은 분리각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쳐야 된다는 거죠. 2분의 1보다는 더 벌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3팁 주고 8분의 5를 치는데 8분의 5로 맞을 만큼 분리가 되도록 빠른 속도로. 이렇게 쳐야지 맞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치시고 나중에 이제 볼 시스템이 익숙해지면 이놈을 세게 쳐버리면 너무 돌아다니고 내 공도 강하게 회전도 먹고 막 힘이 넘쳐서 막 돌아다니면 난구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부드럽게 치기 위해서 출발 자점을 좀 낮추고 낮춰서 맞는 순간에 중단으로 맞으면 8분의 5만큼 분리가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거 좀 밀렸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약간 비틀어 지나 네, 출발 단점을 좀 낮춰서 세게 치면 너무 좋았네요. 성공할 때까지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낮추면 돼요. 4시 방향 관점으로 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됐죠. 이렇게 치면 얘도 여기로 돌아와서 다음 공이 뭔가 생길 수 있죠. 이게 적용법이에요. 보시죠.